그리고 그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는 내일 경기 입장이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 양 팀이 바뀌겠습니다. 네. 이제는 2차 연장에 돌입하는 KCC와 모비스. 에밋 다시 5분의 시간으로 시작이기도 했고요.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터치 안드로 에밋. 일단은 두 명의 심판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심판의 위치가 그렇게 판리 판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워요. 예. 자, 지금 로드 선수 그 손에 맞았냐 하는 문제인데, 자 이게 이제 에비 선수 그 다음에 예. 지금 이제 맞았냐 하는 건데, 자, 아 KCC 공격권으로 점정됐습니다. 자, 이런 것은 지금 아 이적 감독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어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 보고 있는 유작 감독인데요. 워낙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수공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슈메이 본부석 앞쪽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유작 감독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에밋과 로드인데 자 맞았어요. 예. 지금 자 이게 에밋 선수 손에 예 일단은 로드의 터치가 인정됐고 또 한 번 KCC 볼. 아 로드 선수에게 예.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아 로드가 이제 확인했어요 이 부분을. 자 두 차례 앞서 에밋과의 볼 다툼부터 로드는 불만이 쌓여 있었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로드 선수 또 저 중요한 순간에서 테크니컬 파울이 일어나겠고 보면 안 되죠. 예. 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한 번 라이언스냐 함지훈 선수냐 하는 문제인데 테크니컬 파울 자유투 1구와 공격권이 주어지겠는데요. 일단 김지후가 자유투를 성공했고 자, 그 과정에 있어서 로드가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2차 연장을 들어오면서 선수들이 극도로 이제 흥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조금 심판도 이제 운영을 매끄럽게 가야 되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선수뿐만이 아니라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 다시 공격하는 KCC 먼 거리 석점 라이언스 길었습니다. 태바운 이현민 나타났어요. 또 한번 잡아냈습니다. 자 이현민이 마지막 순간 알트론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 하나는 합쳤다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의 크로스오버 안드로 에밋 밀고 들어갑니다. 밀러의 수비 아 지금 파울 없이 막아냈습니다. 밀러의 수비 성공. 다시 앞면에 충격을 입었던 밀러였고요. 이제는 천천히 하프코트를 건너고 있습니다. 한 점 뒤져 있는 모비스. 밀러 로드에게 코너 쪽 파고드는 송창용 자, 주지 못했어요. 시간이 먼 거리 밀러 석점 불발입니다. 리바운드 라이언스. 아, 그렇죠. 자 조금씩 한 2%씩 KCC 쪽으로 유리하게 이제 전개는 되고 있는데 예. 자 마무리는 이제 과연 잘 해야 되겠죠. 이현민 쏘지 않습니다. 바운스 패스 들어오는 라이언스에게 스피모브 이후에 페이드어웨이 깔끔합니다. 라이언스 정확하게 지금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그만큼 라이언스 선수도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네. 예. 89-86 석점차. 오비스의 타격 기회 이번 공격 실패하면 역시 그 흐름상 KCC가 유리해지겠는데요. 네, 그렇죠. 중요한 공격입니다. 함지훈 또 한 번 샷클락을 하면서 네, 7초 시간이 지금 쫓겨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먼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에어볼입니다. 공격 실패. 밀려도 다소 외곽으로 밀려 나왔던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원없죠. 김지훈가 KCC에는 있습니다. 석점포 김지우가 결정적인 외곽포를 꽂아 넣으면서 91-86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 네, 모비스가 이제 어떤 이럴 때 이제 공격이 이제 활로예요. 그렇죠. 라인을 밟고 쐈기 때문에 두 점이었고요. 이제는 추격이 더욱더 절실한 모비스 어렵게 함지훈이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모습을 이제 누가 보이냐 하는 거예요. 예. 네. 함지훈은 정확히 석점을 가동했고요. 91-89 두 점 차가 됐습니다. 함지훈 오늘 석점 슛 4개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달라진 함지훈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파울 양동근의 파울입니다.
이현민이 돌아 들어가는 과정 따라갔던 양동근인데 그 과정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김주 선수의 집중력 연장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발끝이 라인에 닿았던 흔적이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는 충분한 샷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수들은 분명히 진짜 힘든 시점은 왔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모비스는 일단 접어두어야 돼요. 예. 네, 그래야 이 순간을 위기탈출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을 모비스가 지혜롭게 넘겨갈 수 있는 한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자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김찬 해설위원의 명언 타임을 또 오랜만에 함께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시즌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현민이 침착하게 자유투를 성공하면서 93대 89 넉점 차로 달아나고 있는 KCC입니다. 남은 시간 2분 10초. 자, 넉점 차이지만 2분 10초의 공격권이 지금 예. 모비스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예. 다만 선수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경기 현재까지 흐름상은 이 마지막 버저가 울릴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2차 연장 혈전을 치르고 있는 모비스와 KCC. 자, 여기에서 지금 대거 국내 선수들을 교체를 했는데 예. 아, 골밑 예. 돌파 로드가 해냈습니다. 로드의 레이업. 이제는 두 점차 승부 93대 91. 와, KCC도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대 시도 에미 김준호 선수고요. 에미 선수가 하겠죠. 예,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에미 스피머보이의 두 점 깔끔합니다. 아, 지금 밀러 선수가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혈전이 펼쳐지고 있는 잠실 학생체육관이기 때문에 많은 땀이 플로우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선수들이 연장을 두 번 가면서 에, 몸에 땀이 지금 많이 지금 배 있거든요. 예. 자, 아, 이 순간인데요. 도움 수비 들어오는 로드 선수를 달고 떴어요 지금. 예. 또 정하신 워낙 이제 에미 선수의 장점이니까. 에미 선수 오늘 경기 47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95대 91 넉점차. 자, 일단 코트를 재점검하고 경기가 속개됐습니다. 하프코트를 건너오고 있는 밀러. 로드의 스팀플레이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침착하게 정상호가 따냈습니다. 샷클락 9초. 이지원 외곽에서 로드의 스크린플레이 네이트 밀러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자, 해결사의 역할은 밀러 선수가 충분하게 해줄 수 있지만 문제는 예. 결국은 이제 급하니까 밀러가 가지만 결국은 이제 로드를 이용한 플레이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돼요. 예. 로드 선수도 힘이 많이 빠져 있고 양쪽 팀 선수들이 지금 다 같이 어느 정도 이제는 힘이 소진될 시간이 넘었어요. 힘이 넘었죠. 네. 그렇죠. 네. 2차 연장 이제 1분 14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으로 호흡을 고르고 있는 민더 현재 24득점 넉점 뒤져있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첫 번째 자유투 짧았어요. 실패합니다. 자유투 하나도 크고 있네요. 예. 예. 오늘 뛸 수 없는 송교창의 모습. 95대 91 넉점차. 두 번째 자유트 림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네. 네, 상당히 이제는 유리하게 이제 국면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수시가 MC 천천히 하프코트를 건너왔고 이현민이 돌아나갑니다. 라이언스를 불러세우는 MC인데요. 라이언스 샷클락 6초 먼 거리 두 점 짧았습니다. 탭아웃 리바운드 정상호. 모비스 빠른 공격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은 시간 45초 밀러. 아, 로드가 자리를 못 잡아요. 아, 잡지 네. 못합니다. 턴오버.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결정적인 신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사이드는 잘 봤지만 결국 로드 선수가 중심을 잃어서 넘어진 상태에서 패스가 실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예. 예, 이제는 KCC가 한 걸음 더 유리한 예, 고지를 점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KCC 추승균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아, 로드의 모습 많이 지쳐 보이는데 역시 2차 연장 혈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모든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2차 연장이 돌입하면서 최혁준 토모가 이 슛의 거리, 그 짧아진 그 거리와 또 자리 싸움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6 아시아 프로농구 챔피언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주 KCC와 울산 모비스가 2차 연장에 치열한 혈전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조승윤 감독은 어떤 생각일까요? 자, 1번하고 2번 서 있고. 오케이, 1, 2. It's last. 자, Andre in the middle. You pop out, you get a ball. Come to the basket, okay? Okay, back screen. Last, last. 쇼드라면 스크린해가지고 리오 빨리 리오, come to the basket. 자, 근데 오펜스 파울 안 나오게. Watch out on first foul now. 시간 다 보고. Let the time go. 극적인 연장 승부를 두 차례나 연출하고 있는 양 팀의 맞대결. 이 흥미로운 맞대결이 올 시즌이 얼마나 흥미롭고 흥미진진할지 다시 한번 기대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그래서 분명히 불가능한 일들이 존재를 한다 그러지만 예. 그러나 가능한 일이 훨씬 많은 것이 세상살이에요. 이번 수비를 모비스가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석점짜리가 만약에 터질 수만 있다 그러면 파울 작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어떤 반환점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맞을 수 있는 거죠. 분명 앞선 1차 연장은 마지막 순간 네이트 밀러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CC는 이번 공격에서 득점을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더 100%에 가까워 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현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바운스패스. 그런 의미에서 KCC에게도 중요한 공격. 남은 시간 34초. 라이언스. 에밋. 시간을 보냅니다. 크로스오버 이후에 왼쪽 돌파. 밀러의 수비. 패스아웃. 라이언스 펌페이크 이후에 두 명 사이 뒤쪽을 정리합니다. 김효범. 차크락 3초. 2초. 두 장 성공 김효범. KCC의 중요한 공격이 네. 성공됩니다. 결국 세기골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예. 네. 2차 연장까지 돌입한 양 팀의 치열한 승부 이제는 13초만이 남았습니다. 네이트 밀러 부드럽게 오른손 레이업 짧았습니다. 결국은 이 레이업 실패가 오늘 결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승부는 여기서 갈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2차 연장의 혈점 결국 울산 모비스를 제압하는 전주 KCC가 이번 대회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모비스가 패배를 했지만 양쪽 팀의 명승부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만큼 오늘은 양쪽 팀이 정말 전통의 강호답게 좋은 게임을 펼친 오늘 경기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승리한 KCC, 뭐 패배한 모비스 선수들만큼 모두가 박수를 받아 마땅한 경기였고요. 네, 그렇죠. 자, 멋진 경기를 우리에게 선사해 줬습니다. 자, 2차 연장의 결전 로드와 밀러가 함께 활약한 모비스 또 에밋 루키 김지우 선수의 활약도 대단했던 KCC인데요. 그렇죠. 오늘 결국 조커로서의 김지우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기 때문에 KCC가 예. 편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또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선수들을 이끌고 오늘 연장 승리를 따낸 추승균 감독을 박지영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선수들만큼 수고한 KCC의 추승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2차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집중력 그런 체력적인 승리를 또 거둔 것 같아요.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 지금 신승 경기인데 어제도 또 저희들이 또 연장을 갔고요. 오늘도 연장을 두 번 갔는데 선수들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마지막까지 했던 집중력 있게 해준 게 또 또 큰 소득인가 싶고요. 그리고 뭐 국내 선수들이 어제와 달리 또 김주 선수나 김효범 선수나 또 이현민 선수나 아주 뭐 특히 또 명호 우리 또 신명 선수가 국내 선수들 아주 뭐 활발하게 잘 움직여줬고 어제보다 좀 더 나은 경기를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었을 건데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시 감독님 말대로 어제보다 국내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감독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폈는데요. 특히나 KCC의 13번 김지우 선수가 본인의 이름을 각인시킨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뭐 본인이 또 열심히 했고 그 열심히 한 만큼 또 실력이 나와줘서 저는 매우 뿌듯하고 아무튼 이걸 계기로 지우가 더 좋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한테는 큰 소득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외곽을 강조하셨는데 연습 경기만큼 외곽이 잘 오늘은 들어갔나요? 네, 오늘은 뭐 패스 타이밍이나 그리고 슛 타이밍이나 뭐 외곽 선수들 아주 뭐 잘 움직여주고 그 타이밍 있게 좀 잘 쏘은 게 오늘 좀 또 저희 슈터들한테 더 자신감과 그런 것들이 좀 더 불어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폭발적인 안드레미 선수가 47득점을 해줬습니다. 개막을 이제 20여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안드레미 선수의 폭발력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어제 게임 때는 조금 에미시 뭐랄까 첫 경기라서 그런지 뭐 관중들도 있고 그래서 좀 쇼미슛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초반부터 국내 선수들한테 패스도 아주 잘해줬고 아무튼 항상 애매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뭐 매 순간마다 매 게임마다 성숙해지려고 본인 자체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리그 들어가더라도 어제 또 내일 경기 또 아무튼 더 성숙되게끔 옆에서 많이 조언해주고 그리고 그 선수는 항상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그걸로 또 저희가 그런 활력을 보이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할 거라 믿고 끝까지 끌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힘들었던 만큼 내일 유종애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과의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그쪽이 신장이 크고 저희가 신장이 너무 작아서 오늘도 너무 힘든 경기를 해서 그래서 조금 일단 뭐 최선을 다할 거지만 아무튼 오늘 들어가서 보고 뭐 상황 좀 봐야겠습니다. 마음 편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추승균 감독 만나봤습니다.